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한인의 날에 행사에 갔던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시연도 있었고요. 많은 한국에 대한 것들을 외국 사람한테 보여드리고 교민의 화합을 위해서 열려진 날이랍니다.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어요. 굉장히 웃음 짓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림이네요. 한인의 날은 10월 16일 날 12시부터 7시까지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스타디움에서 열렸답니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수교가 올해가 6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태권도 시범을 하시는 사범님과 아들의 모습이 정말 정겨웠어요. 이곳에서는 태권도가 굉장히 인기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하지요. 한국 음식을 위해서 떡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많은 한국 음식들이 보였어요. 이곳에서 가장 큰 왕마트라는 곳에서 나와서 15% 쿠폰도 주고 싸게 팔았답니다. 저희 애들이 좋아하는 떡볶이가 싸게 팔아서 굉장히 떡볶이를 많이 사왔어요. 간장, 고추장, 된장은 당연히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지요. 아들이 한인의 날을 즐기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답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서 행복한 교민 사회를 만들자라는 슬로건으로 벌어지는 행사였어요.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에서 교민 사회가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행사를 개최한답니다. 사또 복장을 하신 분이 선선히 포즈를 취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공연을 준비하셨네요. 많은 행사들이 안에서 열렸답니다. 미남 사물놀이도 있었어요. 예, 미남 총가 여자친구 있어요? 그래요? 몇 명? 경품 행사도 여자친구 몇 명? 아직은 한 명? 행해졌지요. 믿고 한 명만 믿고 자 그럼 주세요. 큰 태극기가 보이시지요. 서해를 시연하시기도 하셨어요. 한국의 문화를 모두에 알렸지요. 많은 홍보 부스들이 보였답니다. 차를 시연하는 곳도 보였어요. 많은 예쁜 다기들로 차를 시연하기 위해서 예쁜 한복을 입고 서명을 해주시네요.
남국 다국 해외에서 열렸답니다. 이곳에서는 정부가 인정한 헬스 제품과 케미컬 영양 제품을 많이 팔고 있었어요. 한글을 시험해 주셨어요. 한글 체험 행사도 벌어졌지요. 삶이라고 써져 있는 큰 글씨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답니다. 투호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활쏘기 시험도 했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한 많은 코너가 마련되어 있네요. 마카롱도 팔고 계셨어요. 부채 작품도 전시해져 있네요. 한국화 작품을 볼 수 있는 부채도 많이 보았어요. 태권도에 대한 열쇠고리도 많이 파셨어요. 태권도 작품도 잘 전시되어 있네요. 유아교육을 위한 많은 홍보 부스도 보였어요. 역시 아이들은 풍선을 참 좋아했답니다. 이곳에서는 국민당의 멜리사 리라는 국회의원이 있답니다. 멜리사 리를 홍보하는 홍보 부스가 보이고 있어요. 장어집도 시음하고 제품 설명회를 하셨네요. 한인의 날이라는 팜플렛이 보이시지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랍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혼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배, 사과를 또 놓고 청사초롱도 달았어요. 저희는 치킨도 먹고 떡도 먹고 잡채도 먹었답니다. 풍성한 날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김치가 많이 팔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맥반찬들과 김치가 팔려나가고 있답니다. 센서스란 것은 인구조사인데 인구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열심히 정부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한일의 날을 잘 즐기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